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입니다. 11시 40분인데, 제가 이게, 지금 작업을 하고 싶어서 빨리 자야 되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배추를 많이 즙을 짜서 먹고, 겉절이도 해 먹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렇게 파란 부분은 즙을 짜 먹고요. 중간 거는 이제 겉절이에 먹고, 요거 노란 것은 쌈 싸 먹고 그랬거든요. 생으로 먹으면 그렇게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영양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이러고 싶으면 딱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보세요. 알고 먹으면 훨씬 좋거든요.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배추가 영양이 풍부한데, 이 파란 부분은 사람들이 버리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된장국만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된장국만 끓여 먹지 말고 이 파란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더 영양가가 훨씬 높아요. 속이 노란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즙을 짜서 드시라고 저번에 제가 한번 올렸는데, 많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고 오신 분들이 그때부터 즙을 짜서 드신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저 쭉정이 있잖아요. 쭉정이를 제가 버리면서 아이고 너무 아깝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내가 마사지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다 하고 작업하고 씻고 이렇게 이 즙을요 그냥요 꿀 안 타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막 맛이 좋아요. 마시기가 정말 이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이 효능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좀 이따가.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 잤는데 내가 한 시간 정도 후에 해야겠다 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3시간 뒤에 한 3시쯤 12시에 잠들었는데 3시쯤에 제가 잠이 깼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피부가 백옥 같아진 거예요. 와, 그래갖고 자다 말고 제가 촬영을 했잖아요. 얼굴에 이거 한 거 제가 촬영 안 했어요. 귀찮아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피부가 좋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그냥 누주도 안 바르고 민낯이잖아. 좀 부끄러워요, 민낯이라. 그런데 피부가 너무 곱지 않아요? 진짜 CG로 볼 때 제가요, 감동 감탄을 했어요. 내 피부가, 저는 솔직히 못생긴 얼굴인데.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마사지 할 때마다 이거 집 버리지 말고 이 찌꺼기 버리지 말고 해야겠다.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며칠 전에 했는데 올려야지 하면서 시간이 안 되다가 지금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올리는 거에 늦은 시간에 잠자야 할 시간에 원래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을 자야 돼요. 한 3, 4시까지는 꼭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왜 그 시간에 자야 되는가. 그거 한번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 마스크팩 한 거를 이렇게 딱 놓고 그 위에다 올려서 했어요. 그 옆에다 내가 이제 자다 말고 이 신문에다가 내려놓고 그대로 그냥 다 세안만 하고 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너무 신비로운지 정말 여러분들 배추 즙 짜서 드시고 찌꺼기로 마사지해서 예쁜 피부 만드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느끼실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Good night. 자야지.